뼈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마른 팔, 다리. 발목에 매달린 족쇄가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인도의 인적 드문 한 정글에서 묶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여성이 발견됐습니다. 50대 미국인인 이 여성은 10년 전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위해 인도에 방문했다 인도인 남성과 결혼해 인도에서 머물러 온 걸로 조사됐습니다. 근처 숲을 지나던 목동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내 경찰에 신고한 건데 여성은 당시 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. 며칠간의 치료 후에도 말을 하지 못해 글씨를 써 그간의 사정을 알리게 됐는데요. 자신을 정글에 묶어두어 죽게 한 건 인도인인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전 남편이 자신을 나무에 묶은 뒤 여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 달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여성은 턱이 열리지 않아 물을 전혀 마실 수 없는 상태라며 정신병 치료를 위해 주사를 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현지 경찰은 전 남편을 살인미수 혐의로 추적 중입니다.